이따 만난 두부지요. 그러네요. 일단 곱게 간 콩물에 흑임자를 갈아서 비율을 맞게 섞어줍니다. 여기에 간수를 넣고요. 잘 저어주면 몽글몽글 덩어리가 생기는데요. 이걸 부치면 임자, 아니 흑임자 두부가 되는 겁니다. 아니 검은 콩 넣는 건 봤어도 흑임자를 넣는 건 처음 봐요. 그러니까요. 하루에 몇 번만 드시는 거예요? 하루에 아침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9시까지만 드세요. 손님들이 그냥 신선한 두부를 사가지고 있겠네요. 그만 뜨끈하고 맛이 부드럽고 뜨끈하고 이게 맛있는 두부를 만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 특별한 두부를 만드는 황금 비율은요, 열정과 도전으로 이룬 값진 결과물입니다. 그다음에 손두부 제조 과정 점검할 때, 그래서 이 책자를 제가 하려고 하나하나 정리를 좀 해나가고 있어요. 사장님은 흑임자 두부 외에도 쑥두부, 홍국살 두부 등 다양한 두부를 개발하셨는데요. 손님들의 식탁을 책임질 따끈따끈한 두부가 나올 때마다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끼신대요. 맛과 영양을 더한 흑임자 두부, 관악신사 시장에 오시면요 꼭 한번 맛보고 가세요. 네. 네. 정말 맛있습니다. 야,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손주예요? 네. 아 손주가 막내 손주를 데리고 나오셨어요. 여기 저 신사시장에 특이한 뭐 음식 맛있는 거 없어요? 아 중국 사천요리. 사천요리도 네. 있어요 여기서? 예. 네. 어디로 가면 돼요? 어디로? 아 저기 올라가면 있습니다. 저쪽으로? 예예. 예. 쭉. 예. 아, 올라가면. 감사합니다. 사천 사천 사천. 여기 사천요리 맞나요? 예. 사천? 예. 야, 와. 음식이 사천 이게 특이하네요. 와, 뭐 이게 부위별로 있는 것 같은데. 통닭 같죠 이게? 이 중국 사천식으로 만드는 닭 요리인데요. 아 이거요? 예, 통째로. 중국인들은 물론 한국인까지 사로잡은 마성의 맛입니다 여기. 이게 붉은 빛이 도네요 우선. 예. 다들 아, 말씀을 안 하시고. 맛있었어. 사실 한 마디 끝내줍니다. 나무 사람들이 제일 꺼려하는 게 이 향신료, 그 향 냄새. 그렇죠, 그렇죠. 그게 전혀 나지가 않아요. 일단 기름기 빠진 거랑 또 쫄깃쫄깃하고요, 담백하고. 오, 기름기 맛있... 빠진 거예요? 네. 삶아낸 거예요, 한번? 요리 방법은 사장님께. 야금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조리법은 사장님에게. 사천시 닭 요리는요, 기름에 튀기지 않고요, 진한 육수에 삶는 것이 특징입니다. 창창창창에 다녀왔거든. 아니 근데 이게 육수에 삶았으니까 기름기는 적겠지만 좀 퍽퍽하지 않을까요? 무슨 말씀이요? 버덜버덜 야들야들 튀긴 닭가는 차원이 달라. 어 그래요? 예. 이거 뭐가 돼? 소스. 그러니까 사천식 닭요리의 맛을 더하는 특제 소스인데요. 베트남 고추에. 베트남 고추에다가. 예 또. 또 비프 마늘만 넣지. 하나만 더 뭐 들어갔어? 베트남 기름, 고추하고 기름. 기름. 무슨 기름이에요 저게? 콩기름. 콩기름? 네, 콩기름. 한 4시간 정도 끓인 거예요. 아, 이게 고추 기름이랑 비슷합니다. 많이 매운 거 아니에요? 무거운 맛이다. 근데 향이 좀 있어. 자칫. 살이 쏙 빠져요. 네, 그러니까 매콤하면서도 향긋하고 입에 쫙 달라붙더라고요. 근데 향이 강하지 않고요. 살짝 어우 혀가 근데 이제 매운 맛이 올라. 매운 맛이 맛있게 매워. 깔끔해요. 깔끔해요. 더 찍고 싶네. 맵지면서도 살짝. 먹을수록 이제 임박히는 그런 소스예요. 야 이게 먹을수록요 중독되는 느낌이에요. 근데 고기가 기름이 쫙 빠진 것도 어떻게 연기구이에 예, 뭐예요? 한 시간 반을 삶았는데요. 이 기름이 쫙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 중국 본토 사천 요리. 야 가격이 8,000. 8,000 8,000. 반딱 잘라 너 사천 나 사천. 가격도 너무 그래서 사천 요리예요. 우리 사천 요리. 대국마. 하여튼 갖다 붙이시긴 잘하세요. 정말 좀 짭짤하지만 정말 좋더라고요. 관악신 시장에 자랑하는 또 다른 명물이 있어요. 와 바로 찬바람 불면 생각나는 찐빵인데 찐빵. 아니 왜 이렇게 커요? 요 찐빵의 매력은 어디 있어요? 누구세요? 찐빵인데 너 이렇게 쫀득쫀득거리지? 인간이 먹었어. 제가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먹고 또 먹어도 멈출 수 없는 맛있는 찐빵. 찜통 뚜껑이 열리는 순간 환성이 전혀 납니다. 아이들 보세요. 왜 아니겠어요. 아, 저렇게 큰 거 처음 봤을 거예요. 네, 자 얼굴이 가려집니다. 자 매직쇼 아닙니다 이거. 오 진짜 다 가려져. 네. 왕입니다요 왕. 가려지고 남아요 심지어. 그럼 작게 만들었다 점점 커져가지고 왕찐빵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점점 커지게 됐어요? 손님들 반.